네, 오늘 SBS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인데요. 한반도 평화 공동이익 책임, 북비핵화엔 온도차라는 기사입니다.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인 것 같아요. 아, 정상회의를 마친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가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국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일 중 정상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게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공동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세 차례 정상회의에서 3국이 북한 비핵화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이 각자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공동성명에 반영한 것이라며 중국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 건 묵시적 동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를 놓고 한일 정상은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입니다. 북한에 대해 강력히 중지를 요청합니다. 라고 했고 하지만 리창 총리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한미일 공조를 견제해야 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경제무역 문제 법정치화, 법안보화를 반대하며 무역보호회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대통령은 4년 5개월 만에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세 나라가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음이 드러나는 평가도 나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되고 한중일 동북아시아의 주축 국가로서 공동 관심사와 공동 이익에 당연히 합의점이 있고 계속 논의할 부분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에 이미 존재하는데 미국도 북핵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데 비핵화 요구를 현실성이 없었으며 친북인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온도차를 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미 미국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있어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은 너무 강하게 부각시키지 않고 경제적이나 환경 등 무역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러시아나 북한을 끌어들여 동북아 5개 동맹을 맺는다면 점점 중심축으로 돌아가는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것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자주 만난다면은 이제 이게 정치적인 것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모티브가 되겠죠. SBS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로 한반도 평화 공동이익 책임 북비핵화의 온도차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